천안중앙시장 상인회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천안시 복지재단에 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불당마을 동일 하이빌 입주민들도 구로 이웃돕기 성금 600만 원을 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세종시 반곡동 제1기 주민자치회가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지난달 공개 추첨 과정을 거쳐 선발된 고등학생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세종시 한솔동 아침뜰 근린공원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당분간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며 하루 용출량은 100톤입니다.